지금 보시는 앱은 아이폰 앱 웬포토입니다. 이 앱은 아이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아주 쉽고 새로운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앱을 시작하면 처음에 자기 저장된 사진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들을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면 아래쪽에 이렇게 날짜가 나타납니다. 이 날짜에는 보면 2012년에 찍혔던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고 또 2011년, 또 2010년 이렇게 연도별로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이렇게 줌인해서 들어가면 연도별로 나오던 사진이 이제는 월별로 나타나고요. 좀더 줌인하면 날짜별로 또 사진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컨트롤에서 이렇게 짙은 색깔로 나타난 이 선들은 이때 사진이 많이 찍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옅은 색깔은 사진이 많이 찍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짙은 색깔의 바가 있으면 이때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사진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특정 레인지가 정해지면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조정을 한 이후에는 이 레인지를 또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도 찾기.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날짜는 이렇게 스탑 버튼을 눌러서 이전에 저장했던 그런 시간대로 이동해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웬포토 데모였고요.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웬포토를 검색하셔서 찾으실 수 있고 동영상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이튠즈로 이동합니다. 네, 감사합니다.